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사증후군 완치훈련입니다. 대사증후군. 병원에서는 뭐 이렇게 흔히 붙이는 진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네, 대사증후군 조기 진단, 뭐, 대사증후군 예방, 아마 이런 현수막을 갖다가 아마 종종 보실 겁니다. 또 어떤 이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어떤 건강검진에서 그 대사증후군을 갖다가 이렇게 병명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한의원에서도 대사증후군을 치료한다고 하는 한의원도 있죠. 자, 대사증후군, 과연 대사증후군이 뭘까요? 증후군, 이건 이제 여러 개가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증후군이라는 말이. 증후는 증세하고 징후가 합친 말이죠. 예, 증세는 이제 우리가 느낌이죠. 네, 이렇게 아프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게 이제 증세고요. 징후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겁니다. 증상은 없고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사가 진찰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징후죠. 대사증후군에서는 증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징후가 다섯 가지가 있죠. 징후의 다른 말은 이제 소견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복부 비만, 두 번째가 중성지방, 세 번째가 HDL 콜레스테롤, 네 번째가 혈압, 다섯 번째가 혈당. 네, 이 다섯 개 이상이 모인 게 대사증후군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시지 않아요? 왜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두 개나 넣었을까요? 하나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병명 또는 개념을 만든 게 이제 말하자면은 서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면은 10명이 죽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 10명이 죽으면은 3명 이상이 심장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을 해결해야 네, 미국 사람들의 진짜 병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심장병이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1번 원인이 뭐냐면은 지질입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 지방, 지질이죠.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지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나 들어간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의아한 점은 그냥 콜레스테롤이면 콜레스테롤이지, 왜 HDL 콜레스테롤이냐? 콜레스테롤은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총 콜레스테롤, 두 번째가 HDL 콜레스테롤, 세 번째가 LDL 콜레스테롤. 네,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HDL, LDL은 총 콜레스테롤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HDL을 선택한 것은 이것도 사실은 심장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병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더 예민한 지표를 갖다가 선택을 한 거죠. 자, 이 다섯 가지인데요. 다섯 가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준, 복부 비만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 허리 둘레를 잽니다. 허리 둘레를 재는 방법은 이제 서서, 이제 그 줄자를 가지고 이제 수평으로 재는데요. 단순히 이제 배꼽주위를 재는 게 아니라 갈비뼈 밑, 그리고 골반뼈 위, 네, 요거에, 가운데, 정 가운데에다가 줄자를 갖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재는 거죠. 허리 둘레가 남자가 90 이상, 90cm 이상, 여자가 85cm 이상이면 이제 대사증후군의 복부 비만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중성지방은요, 혈중에서 재가지고, 이제 공복시에 재야 됩니다. 150mg per dl. 네, 앞에 이제 뒤에 단위가 이제 그런 건데요. 미리그램 퍼센트 또는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 이상일 때. HDL 콜레스테롤은 남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복부 비만도 좀 기준이 달랐잖아요. 남자는 40mg per dl. 이하, 여자는 50mg per dl 이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고혈압은 130에 85mmHg 이상, 네, mmHg가 이제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혈당, 혈당은 이제 당연히 공복시에 재야 되고요. 공복시에 쟀을 때 100mg per dl 이상입니다. 그러거나 뭐 과거에 당뇨병이 있었다.
이런 이제 당뇨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 하여튼 당뇨약을 먹고 있거나 그러면은 역시 진단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만 만족시키면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좀 복잡하지요. 네. 하나하나 보는 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대사증후군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서서 진단하자는 거죠. 앞서서. 네, 앞서서 진단하면은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비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말 고혈압이 되고, 정말 당뇨가 되고, 정말 고지혈증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다. 거기서 또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가 끔찍히도 미국 사람 경우엔 심장병이 되겠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점점 이제 심장병이 늘어나긴 합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이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도 늦다, 당뇨도 늦다. 그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자. 이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네, 기존에는요,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고 뭐 고혈압이 있으면은 이제 고혈압 약을 주고요. 또 다른 병이 있으면은 따로따로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약을 먹겠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약을 먹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약을 주고 약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보다 앞서 하자는 거니까 약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관리로 하자는 거거든요. 관리로. 예, 관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모두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제일 이제 크게 다루는 게 이제 식사 처방입니다. 뭐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어라. 이게 이제 식사 처방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운동 처방입니다. 네, 어떻게 운동을 해라. 세 번째가 술하고 담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약보다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건진료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이제 주로 약으로 처방하는 데고,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그앞 단계에서 하자, 뭐 이런 거죠. 한의원에서 대사증후군을 치료하자, 이것도 뭐 비슷한 겁니다. 주로 관리를 하고 한약을 갖다가 추가로 주겠다. 이게 이제 한방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보다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붙이면 그보다 앞서기는 하죠. 네,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대사증후군 자체도요,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해 보기에는 콜레스테롤,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의 원인이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자체도 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서 관리하니까 좀 낫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사증후군을 관리로 치료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보면은요 그렇게 잘 되지가 않거든요.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요. 네, 됐다고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심장병, 뇌졸중은 생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원래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대사증후군은 결과를 해결한 거지 원을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원인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정말 이게 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도 어렵지만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원인은 뭘까요? 네, 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그리고 노화, 이 한꺼번에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고통, 노화의 원인이 다 공통적입니다. 뭐 사람마다 각각 원인이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거의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여덟 가지입니다. 여덟 가지. 다들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네, 1번이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죠. 네, 2번이 대사증후군인 경우에는 비만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 좀 앞서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줄줄입니다. 세 번째 비숙면, 네 번째 예민한 몸맘, 다섯 번째 생각 과다. 생각 과다는 이제 생각 과다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생각 과다, 쉬지 못함. 네, 여섯 번째가 만성 탈수, 일곱 번째가 술, 담배. 여덟 번째가 운동 부족입니다. 이게 여덟 가지죠. 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해결을 해야
물론 이제 모든 걸다 갖고 있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한테 해당된 것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완치 훈련.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것도요 정말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를 완치하면은요 다른 게 원인이 같기 때문에 하나를 완치하면은 다른 것도 다 완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뭐 특별하게 따르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원인이라고. 네, 보통 이제 듣기로는 비만 먼저, 음식 먼저, 그다음에 술 담배 먼저, 운동 먼저 여기부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죠. 무엇부터 하느냐, 훈련을 하는데 무엇부터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드릴 것은 당연히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이래야 이제 기력이 나서 그 기력 가지고 고단 훈련을 할수 있는 거죠. 내 몸만 회복 훈련,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내 일상이나 일이나 뭐 모임이나 운동이나 뭘 하든 간에 일단은 10% 남기고 하기, 네, 덜하기죠. 덜해서 남기기. 네, 이제 처음엔 덜하게 되는데 한 2주만 지나면은요 원래대로 해도 그래도 기력이 남아요. 네,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네, 제가 두 번째 원인이 비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만은 거의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겠어요? 네, 민감한 분들은 둔감 훈련. 네, 잠자기, 낮에 졸고 밤에 자꾸 깨거나 잠자기가 어려운 분들은 숙면 훈련. 그리고 생각이 많고 쉬지 못하는 분들은 일부러 생각 줄이기 훈련, 그리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기, 즉 무료, 심심, 답답, 우울하기, 이게 이제 쉼 훈련이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하기. 그다음에 이제 물을 잘안 드시잖아요. 여자들은 커피, 차, 음료 때문에 탈수가 오고요. 남자들은 술 때문에 탈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하시더라도 물을 하루에 따로 2리터 이상을 마셔라. 네. 여기까지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힘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담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술입니다. 네. 술은 뭐 오늘 마시냐에 따라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술 문화라는 게 어떤 문화냐면은 많이 먹어도 취하지 말자. 많이 마셔도 취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술은 많이 마시고, 그거 덕분에 안주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또 비만이 되고, 술은 내 몸에 축적이 되고, 아주 뭐 정말 최악이죠, 그렇게 하는 게요. 이제 술자리에 가면은요, 네, 두 가지죠. 안주하고 술이 있습니다. 네, 둘을, 네, 안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죠. 네,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것도 또 이제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암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식도암, 간암의 발생이 높아지고요. 여자들은 유방암이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게 마시고 취하기를 하면은 아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주하고 술을 합치면은 최악인데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고 술안 마시면은 정말 우리 문화에서는 잘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술만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이 들어오면은 술만 마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처음에만 한두 번만 주의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적게 마시고 취하기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좋아합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거는 다들 좋아하는데, 앉아 먹는 거는 정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가 감량 다지기 훈련입니다. 네, 이것도 뭐, 네,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망설인다든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러면 또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하시는데 일단 1결에 5kg는 정말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미 닥터가 얘기했던 닥터 위에 1주 1kg가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을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미 사실 나와 있긴 한데 내일 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닥터 위에 한입한 모금입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1개월에 5kg를 먼저 감량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고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담에 더 빼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적정 체중까지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그게 담배입니다. 왜 담배가 마지막이냐? 사실 감량하고 담배를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량을 먼저 하시고요. 감량이 다 끝나고 다지기도 끝나고 안정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금연을 하셔도 금연은요, 이게 뭐 줄여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제가 늘 이렇게 비유를 하죠. 뭐 한갑이면은 이제 한갑은 20갭이 아니에요. 네, 내가 그 많이 줄여서 이제는 5갭이밖에 안 핀다. 이래봤자 이런 겁니다. 20갭이를 피면은 20층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아, 5갭이를 피면은 5층에서 추락하는 겁니다. 네, 결과는 똑같은 거죠. 대사증후군 잘 아셨죠? 네,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도 놀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병인가 또 이렇게 연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냥 하나의 완치훈련을 해보세요. 네, 하나의 완치훈련이 모든 병을 완치합니다.